그런데 현중에서 이거를 덕컥 잡아가지고 미국도 안 한 짓을 또 해놨어. 지금 보세요. 이게 왼쪽 그림이 인디펜던스급입니다. 저 인디펜던스급은 아까도 말씀드린 별게 없는데 현중은 저기다가 48셀 수직 발사관을 뒀어. 저게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KVSL급인 것 같아요. 48셀 수직 발사관을 뒀는데 저게 수직 발사관이 촘촘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정은 뭐냐면 수직 발사관이 부피를 차지하는 이유가 위아래로 또 옆으로. 저게 배가 얕은 배거든요. 저 삼동선이 저게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 동체와 동체 사이가. 그빈 공간으로 화염을 뿜어버리는 그런 설계를 한것 같다라고 추정이 돼요, 저게. 추정입니다. 그럼 이건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어. 그 동체와 동체 사이로 화염 뿜어낸다? 그렇게 안 했으면 저게 배가 위아래로 좁거든요? 위아래로 좁아요, 저 배가. 위아래로 작다고요, 키가. 바다에 잠기는 부분이 불과 저게 4m 한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기껏해야 한 10m인데 거기서 수직 발사관 놓고 아래 화염 나가는 통로 놓고 이게 불가능하니까 옆으로 화염을 이렇게 뽑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선례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 오션스에 쫓겨가지고, 현중이 지금 하나 오션스에 밀리고 있잖아요. 그 잠수함은 손도 못 대잖아. 그래서 무리한 혁신을 시도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왜 특히 드냐면, 현중의 이그 CG를 보면, 요번 행사, 마덱스 행사용 CG 보면, 야, 저거, 쟤들 저거 뭐 알고 만든 CG네요. 저렇게 생무식한 CG를 왜 만들지? 저 굉장히 실망했어요. 항공모함을 천해 전투함 삼동선이 호위를 합니다. 커튼 멋있지. 이제 탁, 그 중대형 항공모함 쫙 나오고, 저 KF-21, 21N이 탁 날개 접고 있는 거 나오고, 참 강구영 사령 좋아하겠네. 이건 KDDX 이제 그 다음 구축하는 거. 자, 이게 삼동선입니다, 지금. 지금 이게 삼동선이에요. 천해 전투함. 예? 이게 앞에서 본 삼동선 모습인데, 자, 여기서 보세요. 요 뒤는, 요게 항공모함이거든. 이게 삼동선 천해 전투함이고, 잠깐. 지금 산동선 천해전투함 가지고 일본 열도 바깥에 괌, 하와이 근처까지 가서 산동선 천해전투함이 맨 앞에서 항공모함을 선도를 해? 칸보이를 해? 뭐 이런 게 어딨어? 미쳤구나. 이 생각. 그러니까 군사 전략을 조금이라도 알면서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CG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그리는 거야, 막 그려. 그렇게 저 회사는 도대체 정신머리를 어디다 빼고 사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항공모함이고 이게 삼동선 천해전투함이거든요. 천해전투함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수가 없죠. 이 앞에는 구축함이 나와야지. 문재인 대양해군이라도 대양이잖아, 대양. 저 천해전투함은 대양 나가는 배가 아니에요. 큰 파도 오면 나뭇잎처럼 휩쓸려요, 저거, 대양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불과 뭐 2,700톤 배가 위에 갑판 사이즈가 거의 10,000톤 넘어가는 배 갑판 사이즈가 나오는데, 제가. 갑판만 넓어요. 밑으로 물에 안 잠기고. 나뭇잎, 나무판자처럼 이렇게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거든, 저 배는. 오, 그래서, 야, 이거 이 사람들 뭐 저러고 사냐.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현중이 지금 좀 멘탈 실종 상태다. 이것도 좀 제대로 못 그린 거죠? 여러분, 저렇게 가면 이 뒤에 구멍이, 여기에 구멍이 좀 보이고,
여기에, 예,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구멍이 좀 보이고 이 구멍으로 물이 나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자기들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뭔지는 알고 그리고 있나? 아니, 보세요. 구멍이 보이잖아. 지금 물 위에 떠 있는데. 그리고 여기로 물이 뿜어져 나오거든. 앞에서부터 물이 관통해서.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지금 무슨 그림 그리는지 알구나 그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 몰려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공모함 앞을 천해전투함이 있어. 천해전투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그 미국의 그 인디펜던스급 저거 5m도 안 되는 수심에서도 가요. 그러려고 만든 배예요. 5m도 안 되는 수심에서 가는데 갑판이 넓을 것, 그리고 빠를 것. 그게 삼동선 천해전투함의 기본 철학이에요. 물이 비교적 잔잔한 천해를 다니는 거고요. 항공모함은 기본적으로 그물 아래 들어가는 게 12m, 뭐 13m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항공모함은 물 아래 들어가는 게 11m가 안 되면 가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불안정해서 예를 들면 그 최소 홀수선이 정해져 있어요. 항공모함은 그 최소 이 정도는 물에 잠겨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를 짐을 실어 가지고 거기까지 물에 잠겨야 배가 안정이 되는. 항공모함은 깊게 잠기는 배거든요, 저거. 근데 앞에 천해전투함이 선도를 해. 그러다 항공모함 어디 모래톱이나 암초 위에 올라가지? 나 참, 이 잘, 어떻게 저런 CG를 그려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뭔가 좀 크게 문제가 있어, 마인드셋이. 자, 이제 한화를 보겠습니다. 한화는 굉장히 스마트해요, 제가 보기엔. 이 소형 무인기 항모거든요. 이 한국의 지금 드론을 보면, 무인편대기,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CCA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저걸 대한항공에서는 쿠스 LW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무인 전익기 우리가 가오리라고 부르는 것. 대한항공에서는 저거를 쿠스 FC라고 부르죠. 우리는 이둘다 유인기에 비해서 소형이면서 가벼워요. 지금 카이가 그 FA50보다도 더 강력하고 큰그 무인 편대기를 만들자고 지금 제안을 해놓은 건 있는데 그건 카이 생각이고 우린 그렇게 안 나갈 겁니다. 우리는 무인 편대기를 좀더 가볍고 좀더 작게 만들 거예요. 그거보다는 꽤 크지만 여전히 작다고요. 그러면 그게 뜨고 내리는 항모는 작아져요. 그리고 훨씬 싸져요. 왜냐면 사람이 생활을 안 하니까 몇천 명이 생활하는 게 아니라 100명이 생활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앉아 있는 뭐 무인 편대기가 하나당 평균 150억, 200억이다. 200억이다. 하나당 평균. 그랬을 때 그게 피격될 때 거기 30개가 있었다 그래도 뭐 무기까지 몽땅 해도 1조 정도에 끝난다고요. 저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인명피해가 뭐 100명, 200명에서 끝나요. 즉, 전체 한국의 전력에 비하면, 해군 전력에 비하면 치명적이질 않아요. 그 대신에 상대는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딱 알고 무지막지한 보복을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군대예요. 당할 때는 한쪽에 한 구석에서는 당하고 한 구석에서는 전력이 보존돼가지고 상대를 치고. 그러니까 저거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죠. 항공모함은 계란, 중대형 항공모함은 계란을 거의 한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저건 계란이 분산되는 형태거든. 한반도 인근에서 저거 운영할 수 있다는 거지. 중국 앞으로 슬슬 다니면서 약 올리면서. 우리 항공모함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러 가지 여기서 무인기 한 20, 30대 떠갖고 너희 작살 낼수 있어. 이러면서 슬슬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기서 별거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저게 그 지구의 그 중력의 9배, 9G라 그러죠. 9G. 그 정도까지가 인체가 아마 감당하는 선일 거예요. 그런데 저건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작고 가볍잖아. 사정없이 끌어버리는 거지, 사출기로. 런칭할 때. 9G가 아니라 뭐 10G, 20G 나오게 샥! 하고 날려버릴 수 있고. 또 거꾸로 착륙할 때도 그때 이제 그 가속력이 마이너스 가속력으로 하는데 그 저기 어레스팅
랜딩을 하잖아요. 그 와이어 깔아놓고 와이어에 딱 걸리면 찍 하고 딱 쓰잖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의 방향에서 작동하는 가속도인데 그것도 그냥 찌릭쫙 하고 쓸 수 있죠. 즉 활주로가 짧아져요. 운영이 쉬워지고. 그리고 모든 실험을 다 해볼 수 있어. 앞으로 항모를 가기 위한. 스마트한 거죠. 참 보고 무릎을 쳐서 저건 말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화가 무인 잠수정이 한화가 자체적으로 선도 개발 중인 거죠. 이게 아마 정식으로 아직 그 본격 개발이 안 됐을 겁니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탐색 개발만 소형으로 해서 실험 마친 상태인데 한화가 자체적으로 선도 개발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 오르카의 한 절반 정도 사이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가 돌죠. 미국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 거의 한 30m 길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의 한 절반, 한 10몇 m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도는 걸로 압니다. 이 무인 잠수정 이거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이 굉장히 전략적인 무기예요. 저기서 기뢰도 해체할 수 있고 기뢰도 포설할 수 있고 어뢰도 쏠 수 있고 숨어서 계속 매복할 수도 있고 뭐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은 네,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기술도 굉장히 높은 기술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요, 저 안에. 네. 그, 추진 방식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자기 위치 계산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어뢰 기술, 기뢰 핸들링 하는 기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 미 해군에서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인 잠수정을 특히 이 그 동아시아 천해 지역에서 저 리터럴시에서 최고의 비장의 카드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군 해군 제독 길데이 제독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Admiral Gilday says the U.S. Navy's main advantage over China is America's sailors. His goal is to modernize the U.S. fleet and have those sailors serving alongside hundreds of unmanned vessels by 2045. I think unmanned is the future, and so I think that some 40% of our fleet in the future, I believe, is going to be unmanned. Are these like underwater drones? Some of them are highly capable of delivering mines and perhaps other types of weapons. Admiral Gilday is talking about the Orca, an extra-large unmanned undersea vehicle. Can you say what it will do, or is that classified? Well, at a minimum, it'll have a clandestine mine-laying capability. So it'll be done in a way that is very secretive, but very effective. But the GAO reports that it's already $250 million over budget and 3 years behind schedule. That particular platform is behind schedule. It's the first of a kind. When it delivers, I see a very high return on investment from that particular platform. Because? Because it will be among the most lethal and stealthy platforms in the arsenal of the U.S. military.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현중과 한화가 완전히 철학이 다르다. 전략이 다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거의 지금 정신분열 상태에 있는 한국 해군의 두 가지 노선. 하나는 문재인 대양해군, 하나는 윤석열 대중해군. 하나는 괌, 저기 하와이 쪽으로 해군 전력의 주력을 빼갖고 괌과 하와이를 방어하는 데 기여하자는 해군이고 다른 하나는 서해, 남해 이 지역에서 중국과 생사결을 하자는 해군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명확해지죠. 길데이 제독 얘기 들어보시고 그러면 이게 바로 타이완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천해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거 아니에요. 한화가 이거를 정식 무기 개발 그 계약도 없이 직접 진행을 하고 있어요. 벼만 퓨어셀 뭐 이런 데랑 모아가지고 하나는 독자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요번에 한화의 그, 저기 뭐야, 그, 이 그, 출품 중에 세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거하고 합동화력함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형 무인기, 소형 무인기 항모.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화의 촌스러운 합동화력함을 한번 보시죠. 합동화력함
뭐 납작하게 됐었으면 좋겠는데 저기 뭐 삐죽하게 뭐가 서 있어. 가만히 보면 저게 뭔가 하면 아니 이동식 발사대 TEL의 발사관을 뜯어다 갑판에다 놓은 거예요 저게. 아 뭐 저런 짓을 했나? 여기도 서 있잖아 이게. 이동식 발사대 TEL 뜯어다가 갑판에 놓은 거야. 여긴 더 정확하게 보이네. 아니 뭐 이런 짓을 했나? 참 여기 지금 사진들은 그 요 제가 어디서 갖고 왔더라? 그 슈퍼소닉의 그 민 대표님인가? 그분 저기 하는 거. 거기 참 드라이하고 좋아요. 저같이 이렇게 날을 세우진 않는데 굉장히 드라이하고 좋은데요. 거기서 나온 그 사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슈퍼소닉. 네. 저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잘 누릅니다.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발사관을 뜯어다 갖다 놨다. 그러면, 야, 뭐 하나 저렇게 무성의해. 저거 뱃속, 저거 그냥 함정 속에다 넣어야지 어떻게 갑판에다 저렇게 낯갈겨서 거치하냐. 물론 이제 평소에 눕혔다가 어떤 유아베이에서 저 거대한 게 쓸 거예요. 이제 그런 장치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화염을 감당할 수 있게 갑판 처리가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지금 이 미국 기사인데요. 미국 기사 제목이 뭐냐? 크기가 너무 커서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에 설치할 방법이 불분명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이게 무슨 미사일이냐? 지금 미국 육군이 개발 끝내서 배치하기 시작한 거고요. 해군이 같은 걸 갖다 쓰기로 했거든. 배치 중인 그러니까 하이퍼소닉 글라이딩 비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탄도 미사일로 올려갖고 탄도 미사일에서 앞에서 그 탄두 부분이 떨어져 나오는데 탄두가 활공체 탄두여갖고 얘가 대기권의 전면 그게 보통 60km에서 한 100km 사이에서 통통통통 물수제비 뜨다가 쏙 들어가는 HG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 지금 미국이 배치하고 있거든요. 육군 쪽은 배치 활발하고요. 그 해군은 거기 갖다 그거 갖다 쓰기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크기가 너무 커서 그 뭐 그 MK 뭐 57인가 뭐 58인가 하는 그 우리로 치면 KVSL 한국형 그 버티컬 VLS 한국형 수직 발사관 2 버전 2 거기에도 못 들어가요. 이게 크기가 커서 예를 들어서 직경이 얘가 53.3cm인데 이게 미사일 중에 제일 큰 게 그 고도 저기 1500km까지 올라간 SM-3 미사일이거든요. 요격 미사일 제일 큰 게 그게 직경에 20몇 cm밖에 안 돼. 그래서 3cm가 커요. 3cm가 부족해. 그러니까 직경으로. 그러니까 SM-3 미사일은 직경이 요만한데 얘는 이만하단 말이에요. 직경이. 그러니까 체급이 다른 거지. 그럼 이것 때문에 수직 발사관을 따로 만들 거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발사관 갔다가 갑판에 놔. 그리고 그거 저기 이렇게 형상을 뭐 뭔가를 좀 가리든지 이렇게 해서 안 쏠 때는 그 스텔스 효과 나다가 탁 뚜껑 열리면서 쫙 서갖고 뿅 쏘면 되는 거야. 한화가 그 생각을 해서 놓은 거예요. 그럼 한화는 그게 뭐 현무5 괴물 탄도 미사일이 됐든 극초음속 미사일이 됐든 엑스트라 라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얘가 합동 화력함이라면 수직 발사관에 안 들어가는 엑스트라 라지 미사일이 결국은 어떤 식이든 간에 갑판 위에 거치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냉정하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근데 이거를 지금 밀덕 중에 이걸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한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좀 해주세요, 밀덕. 아마 조회수 좀 나올걸? 제목을. 한화는 왜 촌스럽게 갑판 위에 수직 발사관을 내팽겨 쳐뒀나? 국민을 모욕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게 스마트한 거예요. 자, 한화가 지금 마덱스에서 공개하지 않은 비장의 수가 있습니다. 호주 오스탈 인수 시도죠. 그래서 이제, 야, 호주 거기 말이야. 그 노조도 지독하고 말이야. 그건 뭐, 왜 국내 일감을 호주로 빼고 미국으로 빼고 하나 왜 그런 짓을 하려고 그래. 그 인수하지 좀 말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인수해 하는가 괜찮습니다. 야, 호주 오스탈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천해 전투함 인디펜던스를 만든 데예요, 여기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알라바마의 모빌이라는 데에다가 조선소를 지어서 만들었어요.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저도 미국 지리에 박지를 않아서 알라바마라 그러면은 야 거기가 거기 물이 있어? 바닷가야? 바닷가가 있더라고요. 맨 남쪽 꽃머리가 플로리다주와 루지애나주 사이에 요만큼이 돼 있고, 그 요만큼 사이에 있는 도시가 모빌이에요. 그리고 그게 알라바마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미국의 10대 항구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만들었는데 보세요. 이게 길이가 121m, 폭이 31.6m인데 이게 4m 20인가 밖에 안 돼요. 그 물에 잠기는 게. 잠깐만. 길이가 121에 폭이 31.6이면요. 이거 폭이 일단 웬만한 뭐 한 만통급 구축함보다도 넓은 걸걸 이게?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길이는 거의 만통급 구축함이고. 그런데 물에 잠기는 건 4m밖에 안 잠겨. 물에 많이 안 잠겨 있고 그게 뭐 전체가 다 잠겨 있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동체, 옆에 동체가 있으니까 속도 붙이면은 엄청 날갈 수 있어. 시속 81km 최고 시속. 무시무시하게 빠른 거죠, 저 덩치가. 그러니까 껍데기가 일단 큰 배예요. 근데 아래 물에 잠기는 부분이 두 군데가 비어 있는 거지. 세수로 돼 있으니까. 배수량이 그래서 2,000톤 밖에 안 돼, 2,271톤. 그러니까 초대형 초고속, 껍데기만 큰 그런 배예요. 이 컨셉이, 삼동선이라는 게. 그래서 이 삼동선 천해 전투함을 럼스펠드 아재가 이게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19척을 지었는데, 그게 문제가 많아갖고 뭐 두 척인가 세 척은 이미 저기 뭐야, 그 조기 퇴역 당했고, 지난 15년 동안 미 해군과 몸살을 겪어온 업체죠. 미 해군도 자기가 뭘 주문했는지 몰라. 매일 말이 바뀌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 바뀌는 상태에서 이게 배가 이렇게 큰 규모의 삼동선이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막 동체가 속도를 내면 안에서 물이 치고 이래갖고 동체에 금이 가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 이게 15년 동안 이걸 겪었다고 이 업체가. 그게 뭐예요? 세계 유일의 초대형 초고속 삼동선 전투함 노하우를 가진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동시에 미국의 자회사를 갖고 있어서 미 해군, 미 해안경비대로부터 수주가 가능한 업체입니다. 알라바마 모빌에. 그 다음에 미국이 결국 인디펜던스를 지금 인디펜던스가 17척을 갖고 있거든요. 현재도 조기 퇴역 시키고도. 그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거 유지보수를 누군가 해줘야 돼. 계속. 플러스 한화의 실력이면, 한화 오션스의 실력이면 저 삼동선 구조 안에 뭔가 훌륭한 레이더도 넣고 훌륭한 파워풀한 공격용 무기도 손쉽게 인티그레이트 통합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57mm짜리 뭐 주함포 하나, 뭐 캘리버 50 기관포 내정, 그 다음에 무슨 뭐 저기 뭐야 CRAM 그 근접방어 체계 하나, 뭐 이거밖에 없는데 뭐 그거보다 훨씬 좋은 정말 파워풀한 거를 저기에다가 뭔가 모듈을 빨리빨리 결합을 해서 지금 있는 인디펜던스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것도 싸게.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저기 천해 전투함을 더 발주할 수 있죠. 미국에서 뭐 자수가 좋으면 수십 척 발주 받을 수 있지. 그리고 저기 무슨 수직 발사관 48세씩 넣어가지고 현대중공업처럼 뭐 화염을 아래로 뽑는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아주 쿨하고 냉정한 그러한 천해 전투함을 저 자체로서 완성을 하면 저게 한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카 해역까지 저기서 수십 척을 또 쓸 수 있을 거라고요. 지금 현중은 너무 나갔어. 그 정도 혁신을 시도하려면 오스탈을 인수해 놓고 시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스탈만이 전 세계에서 저런 초대형 초고속 천해 전투함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이 십몇 년이 쌓여 있다고요.
그냥 거의 죄인 취급 받아가면서 들들들들 복김을 당해왔다고요. 그래서 저는 요 한화의 요번에 그 마덱스에서 이렇게 포지셔닝하는 거 보고 아 저게 될 집이다. 저는 그래서 네 될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주식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면 한반도 인근해역에서 중국의 해상 패권을 저지하고 자유무역과 자유항행을 보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지금 한화와 현중 두 개의 회사는 그냥 회사가 아니라 그 뒤에 두 개, 우리나라 해군 전력에 대한 두 개의 다른 생각을 가진 해군 집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 A그룹은 한화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천해에서 중국과 맞겨뤄야 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생각이 소형 무인기 항모, 합동 화력함, 무인 잠수정, 그 다음에 증명된 방식의 천해 전투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해군 B그룹은 현대중공업에 의해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중대형 항모, 그 다음에 우리는 첨단으로 가야지. 아, 그거 미국서 인디펜던스 했잖아. 아, 그거보다 우린 더해서, 거기 48개 말이야. 수직 발사관 다 꽂고 말이지. 한번 화끈하게 해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뭘 선택하실지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